뒤쪽에 보시면은 이 사진들도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바지를 심하게 올려 입으신 저희 집부터 지금 정말 앨범 자켓만 봐도 클랜 저 앨범 하는 것들인데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서 데뷔 28년 되셨고요. 야. 벌써 그랬어요? 발매한 앨범이 벌써 13장. 야. 전설의 보컬 1집 94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 2집이 무려 134만 장. 야. 히트곡은 뭐 진짜 정말 셀 수가 뭐... 없고 겨울 네. 아름다운 구성 셀 수가 없죠. 뭐 한 개 있다고 제가. 거기에 또 겸손하시기까지. 대단합니다. 그러면 자 92년에 1집 대답 없는 솔로를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인기가 완전 대폭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저한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 인생이. 인생이 막 변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멀쩡히 다니던 길을 못 다니고. 오. 예, 뭐, 또 제가 그 당시 살던 데가 고등학교 여고 근처였었어요. 네. 그 여학생들이 저를. 갑자기. 확 반응이 달라진 거죠. 제가 못 나갔어요. 길을 다니실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사람이 뭐 보디가드가 이제 붙지 않으면은 상황이 안 나죠. 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어쨌든 간에 솔로는 처음이잖아요. 네. 히트곡 하나인데 아니 무슨 깡인지 몰라도 제가 공연을 했어요. 네. 큰 데서 그것도. 근데 예상외로 그것도 너무 잘 되고 거의 뭐 아이돌 수준으로 이제 그 선물을 받아서 큰 그 짐차 있죠? 네, 밴 네, 같은 네. 선물을 옮기는 진짜요? 선물용 트럭이니까 쉽게 말하면 네.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열성 팬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 아, 이 팬은 정말 기억이 남는다 하는 그런 열성 팬이 있었나요? 그 물론 대답 없는 너 발표하기 전이에요. 이제 늘 보이던 이제 고등학생쯤이었을 거예요. 뭐 맨날 무리가 두세 명 다니는데 즉 어느 순간 안 보여요 한 사람 친구가. 그 늘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니까 궁금하죠 또. 네. 물어봤더니 불의 사고로.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토리를 제가 그 갖고 있다가 그걸 베이스로 만든 게 대답 없는 너예요. 예. 그렇군요. 오, 소리 계신다. 대답 없는 너. 그 친구가 어떤 간에 그 노래의 어떤 그런 소스를. 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1집 네. 이후에도 김영현 씨의 인기가 아주 식을 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했습니다. 네. 네. 절대 이제 히트친 겨울비가 수록된 2집은요. 네. 무려 134만 장. 네. 그 당시에 그 저희가 어디 가면 뭐 사실 어디 가다 중간에 스케줄 가다 지나가도 제 노래 들리고 그럼요. 방송 들어가도 제 노래 들리고 식당 뭐 가게 쇼핑몰 뭐 다 그때 LP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소문을 듣자니까 김종서 씨 때문에 LP 공장 라인이 다시 개설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물량이 폭주하니까 거기서 이제 찍어내는 그 물량이 네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공장을 다른 외주로 줘서 공장을 밤새 거기 뭐 휴일도 다 반납하고 풀로 24시간 돌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네. 또 저희가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수입이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 수입은 저 이제 회사 사장님이 네. 돈을 주는데 꼭 그렇게 현찰로 주세요. 그땐 그게 또 멋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따발로 해가지고 네. 라면 박스 있는 데다가로 진짜요? 라면 박스 있는 데다가로 진짜요? 그 말로 하던 라면 네. 박스 받고 싶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야. 자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네. 발매하기도 전에 이미 음반사 쪽에서 계약을 하자고 20억인가를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앨범을 네. 내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은 그 당시에 그 음반 업계 계통의 분들이 김종서를 잡아라가 된 거죠. 로비를 쓴 거죠. 네. 김종서를 잡아라. 얘가 계약이 끝나 간다. 뭐 계약을 뭐 10억, 20억 뭐 저는 뭐 말만 들어도 네. 이건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10억, 그렇죠. 20억 이런 거는. 그런 제의가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예. 아니 제의만 들어오고 그런. 그거 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랑 네. 예. 계약을 했죠.
여기서 네. 이제 또 그런 비화가 있어요. 네. 한 가지. 김태원 씨가 그렇게 잔소리를 맨날 해낸다고 들었거든요. 김태원 씨가 이제 리더였었어요. 네. 제가 이제 부활 창단 멤버였거든요. 그때 사실은 리더니까 이제 그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네. 제가 좀 늦었어요. 버스비가 있는 날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 없는 날이 뭐 너무 차비가 없어서. 아, 걷다 뛰다 보면 몇 정거장 거리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이렇게 늦고 좀 그랬었죠. 사실 차비가 생기면 네. 차비로 쓸 생각이 저 같아도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어렵게 생긴. 네, 먼저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는 게 먼저니까. 돈이 조금 생기면 이제 먹는 게 위주. 먹는 게 가장 먼저. 살아야 되니까. 예. 정말 하루에 뭐 세 끼 먹는 건 힘들었고요.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예. 진짜 막 배고파서 장에 막 탈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피부 상태 되게 안 좋아지고 뭐 거짐 그렇겠죠, 같은 거 그렇겠죠. 피고 막 그래요. 예, 좀 경제적으로는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특히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이면 담배값 또 그 당시에 밴드 락 뭐 이게 다 사실 약간 좀 안 할 수 없는 시간에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담배를 뭐 살 돈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려면 거기 담배 끄고 타죠. 피드가 꺼야 되니까 거기다가 딱 끊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초가 많은 거예요. 이게. 남이 피던 장초가 많아. 네, 장초가 많으니까 그거를 정말... 사실 그게 위생적으로는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딱 맞는 게 뭐냐면 M사에서 난 볼펜이 있어요, 볼펜. 볼펜 껍데기를 끝에를 딱 불로 지져서 가서 딱 이렇게 얍작하게 만들어서 마우스에다가 딱 마우스피스를 만들고 딱 끼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피셨어요? 아, 담배 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조용필 선배님. 아, 네. 조용필 선배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했어요. 원래는 조용필 선배님이 처음엔 미성이었는데, 네. 굉장히 미성이었는데, 자기가 목소리를 이렇게 파워풀한 허스키한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값을 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순간 딱 제 머릿속에 빵 치는 게, 아, 그 담배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날카로운 목소리, 이런. 단련시켜야 돼. 나의 목소리를, 나약한 목소리. 이런. 이 성대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이거다. 처음에 한두 갑 폈는데, 야, 이거 갖고 되겠느냐. 중불 선배님 보니까 한번 세 갑 뭐 이렇게 핀다는 거야. 그렇지. 따라가자. 내가 이거 이 정도 피고 무슨 가수를 하겠다고. 세 갑은 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기사에 중불 선배님은 담배 끊은 거였어. 그때 배신감이 확 왔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몇 년 있다가 저도. 담배를 끊었죠. 아,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서 얘기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무려 87년도부터 한 28년간 지금 음악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 세월 동안 얼마나 가요계에 인맥이 많으시겠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뒤에 이제 준비를 네. 한 것이 봐도 참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쪽 사진이 누구시죠? 형제처럼 진짜 어떻든 형제 이상으로 친하게 있는 우리 서태지 여자분 아니시죠? 두 여자분 아니시고 서태지 씨랑 김종석 씨 서태지 씨가 저때가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그래요. 그때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서태지 씨가 굉장한 팬이었었잖아요. 네. 김종석 씨. 그러니까 제가 신화 20 활동할 때 이제 막 그 당시에 그 인기 있었던 밴드는 물론 부활이었어요. 네. 히아라는 대중적인 히트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락페에서 항상 더 많은 호응과 팬덤을 갖고 있는 건 신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항상 엔딩을 딱 했고 이제 거의 그게 중심에 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밑에서 딱 락키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서태지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음악적인 것과 네. 더불어 여러 가지 아주 뭐 모든 게 친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뭐 서태 씨가 들으면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네. 김종서 씨의 그런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네. 열까지를 다 김종서 씨가 좋아하는 조용필 거와 씨를 좋아해서 담배를 담고 싶었던 것처럼 목소리 연구를 네. 그 제 목소리로 목소리 연구를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노래 그러니까 그래서 예.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앨범을 또 하나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그 저희 40대일 거예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 40 앨범 동시에 이제 발매 시기가 좀 비슷해서 네. 그 당시에 유래가 없었어요. 같은 곡을 공동 작곡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앨범에 나란히 딱 싣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싣고 나도 싣고. 그래서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을 네. 예, 같이 해서 그거를 이제 앨범에 딱딱 싣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같이 녹음했는데 잠깐만 이제 우리가 녹음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 한참 들어봐요. 야 이거 니트넥이야? 그 니트넥이 이렇게? 이게 난가? 형인데? 난가? 뭐 소름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중간에 서태지 씨 비슷해요. 성대모사가 아니라 그냥 김용석 씨인데 서태지 씨처럼 들리고 서태지가 김용석처럼 들리고 막 이러네요.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창법들이 세월이 있습니다. 네이땡이라는데 포털 검색 사이트에 항상 검색을 하다 보면 결혼 김용석 딱 찍으면 결혼 딱 떠요. 네. 그냥 아니 이 도대체 결혼을 하신 건가요? 제일교포예요. 한국말을 되게 띄엄띄엄 하는 여학당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왔다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사촌집.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촌이 공연을 쫓아다니는 네. 그런 락 매니아였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연락해서 그 제가 일본에서 온 저기 친척이 있는데 팬이다. 오빠의 팬이다. 차나 한잔 하자. 한국말 되게 띄엄띄엄 하는데 되게 있잖아요. 뭔가 되게 그 모습이 귀엽고 띄엄띄엄. 저는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해서 사귀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냥 저는 당연히 뭐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했는데 이제 집이 좀 그 일본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집안이라서 이제 사실 반대하셨구나. 비전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반대하죠. 그때는 일집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저를 한국에. 오. 일본에 우리가 이런 사업체를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네. 사업체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맡아서 해라.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음악이 정말로 저한테 다였었어요. 전부였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대개는 안 되는 스토리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완전 그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잠깐 자기의 그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도 되겠다.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뭉클한데 내가 잘했지 그때. 멋지네요. 그걸 또 보신 장인어른도 이제 좀 이제 그 안목이 있으신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솔로 앨범이 그 후에 이제 결혼하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박이 난 거잖아. 그 1집 앨범의 발표가 나고 키티가 빵 될 무렵과 참 그게 이 복동이라는 게 그때 이제 우리 첫째 그 민주가 그때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산을 일본에서 하게 된 거죠. 이야 드라마네요. 사실 저도 아기를 보러 못 갈 상황. 그 정도로. 못 갔죠. 그렇게 바쁘겠죠. 저보다 먼저 하나 아기를 안아본 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때 왜요? 일본에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안 가서 알고 네네. 했기 때문에 그때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기 먼저 이렇게 안아봐. 남다른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안아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 떨어진 지 한 8년 되셨죠? 기러기로 지내신 8년 됐죠. 네. 아무래도 이게 혼자 계시다 보면 여러 가지 그렇죠? 애로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일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외로움이죠. 아이 이거는 뭐 이제 아이들이 가공을 하니까 빈자리가 확 느껴지고 이게 정말로 사무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로 5월달이면 진짜 이건 피크의 피크. 뭐 여기 뭐 5월달, 가정 행사, 뭐 어린이날 프로그램, 어린이날 아이들 확 그럼요. 아 그러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거는 떨어져 계시고 이러면 그렇죠. 식사 같은 거 어떻게 챙겨야 되죠? 주로 거의 이제 저는 사서 먹죠. 집에서는 잘 집에서도 예, 집에서도 2인분 시켜서. 1인분 시키 미안하니까 2인분 시켜서 남겨놨다가 그리고 혼자 사시는 네.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아 이제 김종석 씨가 이 락커로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네. 정말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도 참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